너무 빠르게 내려와서 손절은 한 10호 정도만 볼게요. 짧다 손절은 이거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입절가는 여 아래 35, 40 아래 보고는 있는데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. 한 40 아래쯤? 그것까지는 한 개를 꾹 눌러 앉아서 기다려볼까 고민 중이에요. 저점 한번 또 살짝 쿵 밀었는데 아주 그냥 기겁을 하네. 꼬리를 달고 이러고 있네. 뭔 짓을 하든 좀 한번 지켜봅시다. 본자! 스타트! 올리는 게 빨라. 들어갈 자리가 올려. 야야야야 올라가는구만. 위에다가 선 하나 쫙 그어 넣습니다. 검은 진입 잡아버릴게요. 올리면 잡을 거예요. 타올려. 아직 멀었어요. 징글 맞은 새끼들. 오늘 좀 올리네 이거. 자 매도두기 잡겠습니다. 908.75 걸렸고요. 뭐였지? 야 딱 고점이네. 왜 이렇게 빨리 왔어? 진입 잡혔고 손절 10호. 이게 다 뚫렸어. 강하게 밀었고요. 일단은 손절 나갔어요. 자 일단 11시까지 내비 두둔가야겠어요. 오늘 진폭 대비 빠르게 뚫었다. 아니 씨빵 야 이거 좀만 더 올라가면 이제 16,000이다. 어떻게 맨날 차 올리기만요. 이제 위에 아무것도 없어서 대응도 못해요 나는. 아래에서 매수 잡고 홀딩을 해야 위에서 어쩌나. 이제 50호 남았어요. 마지막 불꽃놀인가 아니면은 더 가기 위한 바라기인가. 오늘 진폭도 좁아서 야 이거는 이거를 야 씨발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? 야 이거 강시를 기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? 분봉 마감을 보려고 합니다. 그 전까지는 살아 움직이니까 봉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확인을 하고 가는 거죠. 120분봉 마감도 11시고 60분봉 마감도 11시 30분봉 마감도 11시 새로운 봉을 봐야 대응을 할 수 있고요.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니까 고비! 오늘 진폭 대비 빠르게 올려가지고요 대비 더 해야 할 것 같네. 많이 내려와야 되네. 진폭 대비 너무 많이 올랐다. 50호 진폭이었는데 분장 시작 70에서 지금 100호를 뛰었어요. 자 이건 한 개만 잡아볼게요. 보는 자리고 기다렸던 자리고 한 개만 잡아보겠습니다. 너무 빠르게 내려와서 손절은 한 10호 정도만 볼게요. 짧다 손절은 이거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코비! 코비님 매도 매수가 좀 꼬이네. 쉬었다 포지션 잡으시죠. 진입자리 보이는 거는 다 들어갈 거고 손절은 짧게 볼 거고 진입자리 보이는 대로 다 들어가서 그래요. 손절은 지키면서 70 고점 한번 살짝 깨봐. 한 개만 잡자. 70 매도 한 개 잡겠습니다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69.25 걸렸고요. 왜 이렇게 쎄 또 씨빵. 위에 필침 오버슈팅 꽂은 건지 진짜로 올라가려고 발악을 해서 저지랄 한 건지 검증을 하려면 1시까지는 내려오면 좋겠어요. 하나 잠깐 익절 애매한 게 하나 일단은 털고요. 좀 빨라서요 한 개 털고 보겠습니다. 털고 잠깐 익절하고요 다시 보겠습니다. 익절하고 다시 볼게요. 앞만 봐도 어설퍼서 코비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매도 한 개 걸렸고요. 다음은 55. 매도 주문이 체결됐. 매도 한 개 더 걸렸고요. 지켜봅시다. 윗단 됐어. 이제 이 정도면은 빠지겠다는 사인 오케이요. 큰 게 좀 인자 내려. 한번 내리기가 참 힘드네. 징그럽다 내리라 이제. 저점 하나씩 깨고 900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가보자. 어따 심장이 막 탁탁 맥히네. 그냥 뭐 드는 건가 모르겠네. 나 얼마 안 남았는데 털어버릴까. 그냥 대가리가 깨질 것 같네 진짜로. 털어버려. 매수 주문이 잠깐 익줄 여기까지만 먹을게. 그냥 내려갈 것 같은데 900 여기까지 내려갈 것 같긴 한데 갖다 버릴게요. 오늘 200 묵어서 많이 묵었어. 오늘 매매는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네요. 머리가 깨질 것 같네 진짜로. Oh, we gotta say goodbye for the summer. Darling.
promise you this, I'll send you all my